77회 TKB 뉴스타 쇼 3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잠깐 무대에 올라와서 우리 정말 소중하고 따뜻한 분, 꽃처럼 어여쁜 가수, 우리 초빈 가수를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정말 오늘하고 고생 많으셨죠? 예. 이거 통진까지 오시는 길이 사실 정말 요즘은 도로가 워낙 잘 뚫려가지고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멀리서 불편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래, 오늘 오시는 길만큼은 그래도 주변에 너무 꽃들이 만발해가지고 아마 마음이 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오시니까 어때요? 이곳 나래 스튜디오에. 아, 여기는 제가 신인 때부터 다니던 데라서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요. 좋아요. 네. 네. 요즘 내 영혼의 남자? 예. 네, 내 영혼의 남자, 그리운 사랑. 그리운 사랑. 예. 네. 내 영혼의 남자라는 노래가 저도 간혹가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유튜브 시청할 시간이 간혹 있는데 예. 틀면은 그냥 우리 초빈 가수님의 내 영혼의 남자가 그냥 촥 웨이브 타고 그냥 감사합니다. 흘러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요즘 바쁘시죠? 아, 4월 들어서 한가하네요. 3월달, 네. 4월달 한가하네요. 네, 예. 3월달, 4월달 예. 바쁘시고 예, 좀 그래요. 한가해요. 좀 한가 그래요. 한가하지만은 또 마음속에서 항상 팬분들께서 우리 초빈 가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가 내 영혼의 남자. 내 영혼의 남자죠. 네, 작사 홍성욱 작곡. 네, 예, 그래요. 예. 그 유명하신 분들을 오늘 우리 뉴스타 가수에서 소개하게 됐네. 항상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은 안 오셨네요.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볼 예. 게 있어요. 뭐요? 제가 우리 초빈 가수님께 굉장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예. 우리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예. 보고 싶어하는 건데 내 영혼의 남자 할 때 보면은 예. 일단 초빈 가수님 하면은 외부 가수잖아요. 예. 외부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손을 좀 잡아주시죠. 손을 잡아야 돼요 또. 잡아주시면 더 잘. 어른 손으로 잡을까요? 아무 손이나 잡아주세요. 자, 왼손으로 잡을게요. 자. 제 웨이브 시작하면 돼요? 예, 시작하세요. 나도 마치 막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요. 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야, 역시. 감사합니다. 예, 사랑받는 가수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 봄 햇살처럼 아름다운 오늘. 정말 멋진 무대에 선보여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초빈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예예. 예. 그래요. 내 영혼의 남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슬프게 끝이 났어요. 사랑했던 만큼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 찾아서 떠나갔어요. 사랑했지만 운명이라고 사람은 가고 내 사람
슬프게 끝이 났어요. 가슴 아픈 것은 내 몫이지만 그리움의 아픔은 어찌할까요. 사랑했지만 운명이라고 울먹이며 고개 나미